유무선이 가능하고 넘버패드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든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고 ROG 감성의 끝을 보여주는 끝판왕 게이밍 키보드 에이수스 ROG 클레이모어 2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하고 무려 29만 9천원짜리 클레이모어 2도 나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시죠! 와, 멋있네요. 에이수스 제품이니까 당연히 아우라 싱크 지원하고요. 스위치는 ROG RX 레드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키캡은 US 영문 버전이네요. 시뻘건 색상의 ROG 로고. PC 매니아들에겐 이 로고가 애플 로고랑 다를 바 없는데요. 두 번 멋있네요. 이 후면에는 이 제품 특장점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개봉해서 알아보고요. 바로 언박싱 가시죠. 투명으로 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펑션 키를 이용한 키보드 모드 전환 핫키의 용도 그리고 인디케이터에 관한 정보들이 있네요. 어차피 만져보면 알 거라서 패스! 이 안에는 스티커랑 각종 매뉴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패키지 안쪽에는 전용 팜레스트가 있습니다. 인조 가죽에 혁신한 충전재가 적용되어 있네요. ROG 각인은 멋있죠. 자, 이건 보니까 수신기를 사용하기 위한 USB-C 2 USB-A 젠더고요. 전용 케이블도 들어있네요. 로그 벨크로 타이로 정리되어 있고 양쪽 모두 C타입인 C2C 케이블입니다. 드디어 본품입니다. 다크그레이 색상의 브러쉬 알루미늄 느낌의 상판과 딥 다크그레이 투톤으로 포인트를 준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 좌측 상단에는 ROG 로고랑 인디케이터 같은 게 있고 후면 디자인도 감탄사만 나올 정도로 멋있습니다. 클레이모어 2는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이 시리즈가 프로토타입부터 지켜온 정체성은 바로 탈부착이 가능한 넘버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패드 부분은 따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케이블 두 개로 연결하는 게 아닌 키보드와 넘버패드에 접점 연결하는 방식이므로 패드를 붙였을 때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제거하면 접점들이 나오는데 이걸 맞닿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넘버패드는 따로 사용할 순 없고요. 이 기본 레이아웃 텐키리스 버전 그리고 좌측 레이아웃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하단 모디열이 1.25U로 표준 배열입니다. 게이밍 키보드 중 변태 배열인 제품들이 많은데 이 표준 배열에 가까워서 마음에 드네요. 자, 넘버패드는 볼륨 조절 휠이 적용되어 있으며 핫키는 4개 적용되어 있네요. 핫키의 기본 기능은 미디어 컨트롤입니다. 전곡, 앞곡, 멈춤 또는 재생, 그리고 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수스 아모리에서 설정이 가능해요. 볼륨 조절 휠은 큼직해서 조작이 편리하네요. 좌측 상단에는 ROG 로고와 4개의 게이지가 있는데 이건 배터리입니다. 25% 이하일 땐 레드, 25에서 75%일 땐 블루, 75% 이상일 땐 지금처럼 그린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중앙으로 가면 넘버락, 캡스락, 스크롤락, 윙키락, 패스스루 모두를 알리는 이 5개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패스스루는 당연히 유선 모드일 때만 가능하고 펑션 F12를 눌러서 패스스루와 고속 충전 모드로 변환 가능합니다. 키보드 상단에는 C타입 포트, A타입 포트, 전원 온, 오프, 그리고 패스스루가 있고요. 충전은 어떤 곳에 연결하건 다 됩니다. 자, 언박싱할 때 보셨겠지만 키보드 하판에는 아주 멋진 ROG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높이 조절 받침대는 1단계만 조절 가능합니다. 키캡은 영문 각인만 현재 판매 중이고 재질은 ABS입니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PBT 키캡을 기본적으로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다른 게이밍 브랜드들도 그렇듯 키캡은 옵션으로 많이들 선택하시죠. PBT 키캡은 별도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키캡을 뽑아보면 외형이 오, 신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식에 사용되는 십자 형태의 스템이 아니고 박스 형태입니다.
ROG RX 스위치라는 자체 개발 스위치이기에 다른 스템과는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굳이 보편적인 스위치를 쓰지 않고 이걸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탄탄한 피감 때문이죠. 스틸의 QS1이라든지 레이저의 옵티컬 스위치 같은 자체 개발 스위치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라 체리 스위치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실사용에 중점을 둔 스위치 개발이 아닌 대부분의 자체 개발 스위치는 명목상의 목적을 둔 것이 대부분이라 그렇죠. 보통은 자체 개발 스위치들보다 체리 스위치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ROG RX 스위치는 상당히 잘 만든 스위치가 맞습니다. 현 트렌드에 맞는 1.5mm라는 짧은 접종점, 그리고 중복 입력 걱정 없는 광 센서 방식, 서걱임이 적고 정말 부드러운 스템, 이 박스 형태 스위치로 인해 입력 시 흔들림이 적다는 것까지 장점이 아주 많은 스위치를 개발했습니다. 스위치 종류는 레드 리니어, 블루 클릭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키압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ROG RX 레드의 경우 최초 압력 40G, 최종 압력 55G인데 이게 거의 체리 흑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45G짜리 적축보다는 확실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RX 블루의 경우 최초 압력 65G에 최종 압력 60G로 리니어보다 더 무거운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압력은 체리 청축보다는 체리 녹축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RX 레드 타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이밍 키보드 치고는 사용감이 엄청 좋네요. 이 윤활이랑 흡음을 따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의 타건감이면 RX 스위치는 정말 잘 만든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 게이밍 키보드 타건감에 이 정도로 만족을 느끼긴 힘들거든요. 자,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팜레스트가 너무 작습니다. 조금만 더 컸다면 손이 큰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손목을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손목 부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약간 손바닥 쪽을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질감, 쿠션감, 마감 이 나머지는 모두 만족스럽네요. 배터리는 무려 144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2.4GHz의 저지연 통신임에도 상당히 오래가는 편에 속하고요. RGB LED를 100% 밝기로 했을 때는 4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광량만 잘 조절해서 사용하면 100시간은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리뷰를 마무리하며 ASUS ROG 클레이모어 2에 대해 총평 해볼까요? 첫 번째 장점, 이 게이밍 키보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성입니다. 가격이 30만원이건 뭐건 일단 여유만 있다면 책상 위에 하나쯤은 올려두고 싶어지는 외형, 이게 클레이모어2의 가장 큰 장점이죠. 실물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실제로 보면 헤어라인이 들어간 메탈 상판이 고급스러움의 끝을 보여주고 상단 쪽의 투톤의 디자인 마감은 ROG의 마야 패턴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는 키보드, 요 끝판왕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렇다면 클레이모어2라는 거 이견 없으시죠? 두 번째 장점, 키감입니다. 게이밍 키보드 중 키감을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전무한데요. 하지만 클레이모어2는 키감을 장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여지껏 출시된 자체 개발 스위치들은 기존의 스위치를 OEM 생산하거나 브랜딩 전략의 일종, 즉 명목상으로 자체 개발 스위치를 넣고 냈다가 이 망한 제품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번 클레이모어2는 비싼 가격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건 맞지만 자체 개발 스위치 덕분에 혹평을 듣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장점, 자유자재로 변환이 가능한 레이아웃입니다. 클레이모어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세 가지 타입의 레이아웃이죠. 업무를 볼 땐 풀배열, 게임을 할 땐 마우스를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탱키리스 타입으로, 그리고 이색적인 레이아웃까지 상황에 맞게 변환이 가능한 제품이죠. 자, 네 번째 장점은 무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클레이모어2라는 모델명에 와이어리스나 무선이라는 네이밍이 없어서 저는 클레이모어 1처럼 유선으로 출시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유무선이 같이 됩니다.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게임하면서도 인풋렉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그리고 일반 무선 키보드와는 입력 속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게다가 4000mAh의 내장 배터리가 적용되어 2.4GHz 저지연 고속통신의 RGB LED를 가장 밝게 켜놔도 최대 43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LED를 끄고 사용한다면 최대 14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없다? 뭐 그렇다면 고속 충전 모드에서 30분만 충전하세요. 30분 충전으로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클레이모 1이 28만원 정도의 유선으로 출시된 걸 기억해 본다면 30만원이라는 가격에 무선으로 출시됨으로써 ROG 매니아분들 입장에선 나름 가성비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플래그십 모델들이 그렇듯 ROG 클레이모어 2 또한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멋있고 가지고 싶은 제품은 맞지만 이걸 구매하기 위해선 30만원을 지불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작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애초 금액 자체가 비싼 건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 이 단점까지는 아니고 취향인 부분인데요. 구매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키압입니다. 일반적인 적축보다는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청축의 경우는 60에서 65의 압력을 가지고 있어서 MX 스피드축이나 저압축에 적응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단점은 저에게 조금 작은 이 함레스트입니다. 헌츠맨처럼 너무 커도 부담스럽지만 플레이모어2처럼 너무 사이즈가 작아도 아쉽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이웍스에서 나눔 이벤트로 제품도 하나 지원해 주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나눔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